할렐루야. 7월 13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로 역사를 하십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옛말에 내가 죽어도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하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 시가 된다. 모든 것은 말로부터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잉태되었을 때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습니다. 많은 말을 듣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입술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죠. 왜?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엄마 뱃속 10개월 동안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을 감을 때 많은 말을 듣고 눈을 감게 됩니다. 기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다가 죽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고 태어나서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될 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풀렸습니까? 말을 들으니까 풀리지 않던가요? 말씀을 들으니까 풀리지 않던가요? 맞죠? 네. 말이 곧 생명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비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삐딱하다, 아이가 불량스럽다, 좋은 말을 많이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쁜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량해집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달라진다. 왜 달라질까? 좋은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니, 네가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되지. 이거는 둘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좋은 말이 나가죠.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이치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듣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 좋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있게 없게요? 귀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조상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잘살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야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좋은 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자꾸 들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망권에서 생명으로 빼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듣게 해줘야 합니다. 자기가 그 진리를 전하든 듣게 해주든 둘 중에 하나, 내가 못 전하겠으면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왜 인생이 괴로울까? 귀신은 이기는데 사단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이 맺혀서 창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보다 연약하고 미약한 자가 창대케 되는 걸 보도록 하라. 저 미약한 인간들이, 나약한 인간들이 나 여호와를 섬기는 걸 보도록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미천해 보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그 음식을 먹나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사법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모아서, 제일 좋은 음식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식은 드시지 못하지만 정성을 드시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인류가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 저 하늘에 분명히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천지의 주제. 전지전능하신 누군가 있을 것이다. 라며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에휴, 병신들, 그게 하나님 먹냐? 사단이 웃겠습니까? 아니면 고개 숙이겠습니까? 고개 숙이는 겁니다. 기특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만들어왔어요. 어떻게 먹어? 그러나 얼마나 기특합니까? 용돈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됩니다. 지금의 예배법으로, 구약의 예배법을 보면 아니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함락되기 전에 살수 있었습니다. 살수 있었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살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왜 살았을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가 빗개 갑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지, 좋은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저는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마음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괴롭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귀신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중심하고 좋은 말을 하며 좋은 마음을 먹으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화가 빗겨 가고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셔서 삶 가운데 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섬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